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F의 20입니다. 전번에 단어가 좀 많이 틀렸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 고치는 건가? 예, 숙제도 잘 받았고요, 선생님이. 역시. 오케이. 자, 일단 준비해놓고 단어부터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돌아오다. 거 있는 아니고 거 거 데크 데크나 컴백 컴백이었고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는 거예요. 고가 아니고 컴이에요. 네. 계속해서 수 너 우즈 우즈 또 있고 forest. 그렇죠. forest도 있었고. 그 다음에 find요. find. 그 다음 what time. what time 있었고 함께 together. together. t. o. t. together. t. t e r. t e r 이렇게? 아니요. t a t라고 하는데. together. together. together고요. 이를 빼자마자네. 오케이, 그다음. 되돌아가다. go go deck. 뭐라고? go deck. go deck. 그 come 아 go back. go back이고요. come go back. 가는 거니까 go고요. 뭐뭐 안 뭐뭐에서 at.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에서 안에서 인? 오케이,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것 같네요. 어디 안에서라고 했으면 선생님 계속해서 인. 베지터블. 베지터블. B E G E T T T 이었나? 아직 이키막스이 부족하군요. 네. 떠나다 남겨두다.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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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a v e. 오케이. cheese. cheese. c c h e e s e. 오케이. 그래서 여전히 틀린 게 많습니다. 네.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It's 2 o'clock. 뭐 시간 묻고 답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숫자 적어버릴게요.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알겠습니까? 네.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오케이, 그 다음.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It's 5 o'clock. 넌? 그 곰돌이 떠난다. 그치? 왜 8시에? The bear leave. The bear야? Bears이야? 그 곰... The bears. Bear. 아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bears인지 bears인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bears요. The bears.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o'clock. 8 어떻게 써요? 네? 8 어떻게 쓰냐고. 8요. E I G H H T. 그렇죠. 클락은 빼도 됩니다.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at 8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나요? 언제 그 곰돌이 떠나나? 그 집을 그 곰돌이 떠난다. 그 집을 8시에 언제 그 곰돌이 떠난 언제 그 곰돌이 그 집에 떠나나. What time? What time?
The bears leave the house. 예, 여기서 leave의 뜻은 뭐고? 떠나다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Do. 근데 묻는 말 만들 때 왜 그렇게 묻는 말을 만들까요? 다시 at 8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나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가 떠나다. 왜요? 선생님이 왜 얘 leave가 무슨 뜻인지 왜 물어봤을까? 지금 the bears 안만 길어봤자 they요. 그러면 그들이 떠난다. 그들 they leave. They leave. They leave의 뜻은 they. 누가 다네요. 누가다. 그들이 떠난다. 그럼 내가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볼 때는 얘를 묻는 말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네. 그들이 떠나니? Do they leave? Do they leave? Leave. 네, hey, 그럼 다시 돌아가서 at 8 o'clock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Leave라니까요. Leave. 뭐라고요?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했더니? 그 곰도 떠난다. 그 집에 the bears leave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time 네.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How does it?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건 물이 먹는다 약간 할 뻔을 한지 우리말로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네.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오케이. 그래서 at 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At one 이런 말. What 언제 곰, 그 곰들이 먹니? 약간 해봐.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그렇죠.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이시 하다시요. 둘을 밖으로 꺼내놓겠죠. What 네.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They eat some bread at o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소녀가 간다 부엌 안으로. The girl 그 소녀가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그러면 in the kitch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그 소녀가 어디로 갔니? Where does the girl go? 이게 goes가 어떻게 만든 앞에 go가 있고 뒤에 does가 있다니까. 앞에. 어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어. 어 색깔 또 다르게 해줄까요? 어 goes라고. 네. 여기에 does가 뒤에 숨어 있어. 그러면 얘가 does가 앞으로 가면 여기 뭐만 남아 있어? go요. 오케이. 그래서 in the kitche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래? Where does the girl go? Where does the girl go? 어디로 가니? She goes in the kitchen. 부엌으로 들어간다.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소녀가 간다 침실 안으로.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in the bedroo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ere does the girl go? Where does the girl go? 그럼 the gir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 것 같아요? 누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니? 네. Who
Who goes in the bedroom? 하면 돼요. 네. 누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니? Who goes in the bedroom? 오케이. 여기 있는 게 궁금할 때는 얘가 이렇게 가면서 바람이 불어서 더즈가 같이 딸려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궁금하니까 더즈가 일로 안 가요. 그냥 Who goes in the bedroom? 누가 침실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계속해서 그들이 먹는다. 약간의 생선들과 치즈들. They eat some fish and cheese. 오케이. 자, 이걸 보고 뭘 느꼈어요? 피쉬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입니다. 얘는 네. 셀 수 있는데 안 붙이고요. 치즈는 셀 수가 없습니다. 네. 단장 알겠습니까? 오케이. 피쉬는 셀 수 있는데 안 붙이는 거야. 네. 안 붙여도 여러 마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녀석이에요. 얘는 특이한 녀석이야. 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예. 단어는 좀 제대로 할 필요가 보이네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다섯 번 쓰기 해서 보내주세요. 너무